만두 우와. 만두야 TV 보자 안 보여 만두씨 TV를 왜 꺼 야 진이야 네? TV 켜줘 야 리모컨 누르지마 JJTV 구독 플리즈 이건 무슨 어! 수영장! 대박! 겁나 크네 와. 비켜 얘들아 비키세요 야. 마당에 설치해 놓을 조립식 수영장 큰 맘 먹고 질러버렸다 이걸 설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미안 얘들아 잠깐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돌면 그렇지 잘한다 수영장에 들어갈 공간을 확보했다.
아니 뭐 어디부터 설명해? 야 이거 한국말 없네. 그러면 죄다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는 설명들이다.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해본다. 제일 무겁네. 오케이. 이 정도면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조립 시작. 아니 이거 어떻게 놓는 거야 이거? 됐구만. 한도류. 내가 다리가 짧긴 짧구나. 계단 조립 시작. 요 녀석은 물을 걸러주는 필터란다.
한 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다. 잘했다. 와! 이제 남은 것은 물을 채우는 일. 아, 이거 간단할 줄 알았는데 겁나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새참을 먹기로 했다. 마트에서 사온 훈제 통삼겹. 그리고 비빔면을 먹기로 했다.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 진짜로 겁나 맛있다.
물을 틀어놓은 지 두 시간이 흘렀다. 언제 다녀? 물은 아직 무릎만큼도 못 왔다. 날씨도 좋지 않다. 아까 해 잘 떴었는데. 와, 이거 좀 있으면 밤인데. 쨍쨍 내렸쬐는 햇볕 아래 수영장을 만들었지만 밤이 될 때까지 물은 차오르지 않았다. 지름 3m 60이 조금 넘는 나만의 수영장이 생겼다. 밤사이 물에 들어간 불순물들을 걸러낸다. 필터로 물을 한 번 더 걸러내고 파라솔을 편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큰 수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한몸 즐기기엔 충분한 것 같다. 강아지들과 함께 놀기 위해 구입한 수영장, 안전을 확인하는 중이다. 절대로 즐기는 중이 아니다. 야, 이거 날씨도 좋은데. 놀까?